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온라인 사진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작가님은 호주 멜버른에서 거리 사진을 즐겨 찍으시는 신정훈 작가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could turn all the lights off Broadway. Take back every single gift that you gave. 정훈 작가님이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와이프의 권유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멜버른에서 문화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와이프분은 건물과 사진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사진기를 챙겨 밖에 나가 건물 사진을 찍는데 옆에서 이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네요. 와이프의 지도 편달을 받으며 사진기를 만져보고 라이트룸 사용법도 익히셨고 사진 찍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리 사진에 흥미가 생겼고 거리 사진이 본인과 잘 맞으셨다고 합니다. 신 작가님이 거리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거리 사진의 매력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정훈 작가님은 책을 좋아하셔서 한 해에 100권에서 150권의 책을 읽으시는데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독서에 썼고 와이프분이 심심하게 산다고 핀잔을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찍으러 밖에 나가면서부터 욕을 덜 먹게 됐다고 합니다. 리코 GR3, 후지 X100F, 라이카 Q와 같은 작고 가벼운 컴팩트 카메라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화각이 넓고 부피가 작은 팬케이크 단렌즈를 좋아하시는데 흥미로운 장면이 순식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리에서 기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작고 화각이 넓은 단렌즈 카메라가 거리 사진의 제격이라고 하셨고 거리 사진을 찍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훈 작가님이 사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유머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감독은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서 관객들에게 꺼내놓습니다.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목적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요소를 사용해 현실을 재단합니다. 사진은 현실의 반영이 아닙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합니다. 제 사진을 적당한 유머와 풍자가 있는 코미디 영화처럼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틀 없이 다양하게 읽히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은 항상 카메라를 챙겨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조언을 실천에 옮기며 네 가지를 얻으셨는데 흥미로운 이미지, 카메라와 친밀감, 구도에 대한 이해, 자신감을 얻으셨다고 하네요.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마틴 파라고 합니다. 그의 유머 감각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가이며 누군가의 사진을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데 영국의 오늘이라는 주제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담아내는 작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훈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은 한국에서 거리 사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진을 더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훈 작가님에게서 저는 배우고 싶은 점은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책, 사진집, 영상 등을 통해 끊임없이 사진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작가분들이 주는 피드백도 잘 흡수하는 작가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보는 유머스러운 상황 혹은 유머스럽게 해석한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시는데 대부분의 사진에서 그 메시지가 참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너츠 트럭 사진을 보면 처음에 봤을 때는 아, 도너츠 파는 트럭과 손님 이렇게 느꼈었는데 자세히 보면 왼쪽에 있는 꼬마 친구가 도너츠 트럭이란 큰 주제에 연결되면서 마치 오른손에 풍선을 들고 있는 착각이 생기는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빨간 머리 아주머니 사진도 참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을 찍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놀이기구가 왕관 혹은 폭죽처럼 화려하고 아주머니의 머리 또한 붉은 화려한 모습으로 대칭되는 점이 재미있고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는 구도가 신선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마치 연출된 것처럼 찍힌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은 앞에 걸어가는 여자분의 머리카락과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놓은 남자분의 포즈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짝사랑을 하는 연인을 따라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무표정한 얼굴은 남자분의 행동과 반대돼 보여서 그 부분 또한 재미가 있습니다. 작가님이 보내주신 사진 중에 좋은 사진이 너무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가장 재미있고 신선한 사진입니다. 아마도 주인과 산책을 나와서 분명히 물속에 같이 들어갔었을 텐데 혼자 나와서 딱 물 경계에서 실내를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왠지 주인을 간절한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빨리 와서 내 실내를 치우라고 말하는 표정이 상상돼서 너무 재미있는 사진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 사진이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유머의 한 장면이라 저한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신 작가님이 뽑으신 베스트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작가님은 뽑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빛과 거리 위의 피사체를 통해 내가 등장합니다. 머리에 파가 꽂힌 것 같은 연출까지 좋습니다. 사진이란 매체의 특성을 이보다 분명하게 설명한 사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설명해 보자면 이제 사진이란 빛을 이용해서 피사체를 찍는 행위에 본인을 직접 투영하고 거기에 유머러스한 표현까지 했다는 점에서 신 작가님을 잘 설명한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진들이 정말 많은데 정훈 작가님 개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개인 프로젝트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낱개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Came to see Horse라는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말이 많이 등장하기보다는 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등장하는 점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너저분하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들은 사람이란 동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좋은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신정훈 작가님이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홈피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사진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사진을 잘 못 찍고 있는데 오늘 신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사진 찍으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신 작가님 사진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 댓글로 감상평 한 줄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 Nothing more than blue love. Yeah, I'm for sure now.